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 네, 오늘 저희 무대가 유독 가득 차 보입니다. 10분의 트로트 축구 여전사들과 함께합니다. 자, FC 트로트 퀸즈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백넘버 21번 노래하는 개그우먼 안소미입니다. 소미 안소미. 네, 백넘버 6번 여러분의 자기야가 축구를 합니다. 박주희입니다. 오, 주희지 박주희. 네, 주정입니다. 백넘버 1번 오, 서지호입니다. 주희지요, 서지호. 네, 안녕하세요. 백넘버 9번 FC 트로키즈 스트라이커 지원입니다. 원이 지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넘버 10번 마이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넘버 11번 살라 같은 훌륭한 공격수가 되고 싶은 투여하고 싶은 가수 소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유미 소유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넘버 행운의 3번 축구와 사랑에 빠진 이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 안녕하세요. 22번 귀염둥이 막내 유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분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한 무대에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다고 많이 놀랐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FC 트롯 퀸즈 어떤 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축구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또 여자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질세라, 우리 트로트 가수 중에서 가장 예쁘고 오! 소리 질러 노래 잘하고 아, 네, 무대에서 가장 열정이 많은 11명의, 예, 지금 10명이네요. 네, 10명의, 네, 여자 트롯 여전사들이 뭉쳤습니다. 네, FC 트롯 퀸즈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혔으며, 실력을 보고 뽑는지, 아니면 외모 중심인지,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기준이 인성이 첫 번째였습니다. 아, 어떤 심사를 누가 보나요? 아, 저희 주장님이. 네. 아, 네. 주장님께서. 네, 그렇게 말하면 제 마음대로 뽑은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네. 저희 딱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네네. 일단 예쁘고 인성 좋고 노래 잘하고 예.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시는데요. 네. 최고의 이제 훌륭하신 분들만 이렇게 또 한 팀으로 꾸리셨네요.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 탑10 가요 쇼 이분들과 함께 할 곳. 바로 이것은 춘천입니다. 네, 춘천하면 또 산과 강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진 도시인 만큼 저희 녹화가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주변도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너무 예뻐요. 자, 오늘 이소나 씨와 장혜리 씨가 춘천 여기. 춘천 출신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춘천이 고향이에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FC 트로킨즈랑 다 같이 또 고향이 오니까 너무 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춘천. 춘천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죠. 네. 일단 저는 구봉산 전망대. 거기는 이제 춘천분들도 항상 이제 주말마다 아니면 평일에도 항상 가는 네. 거기 근처에 이제 올라가시면 되게 전망이 좋은 카페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구봉산 전망대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사막산 케이블카 여기 오는 길에 보시면 케이블카 보셨죠? 네. 엄청 길어. 네. 엄청 그렇죠,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 사막산 케이블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의암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의암호가 되게 크거든요. 그 사막산 케이블카 그 밑에 있던 게 의암호인데 혜리 씨 소양댐도 있잖아요. 소양댐도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있고요. 아, 저 소양 알아요. 저 미국에서 알 세계인데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갈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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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천장이야. 추천장이잖아요. 제가 트롯 퀸즈 이야기를 주변에서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팀워크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은 팀워크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FC 트롯 퀸즈가 특히 팀워크가 좋은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주장님. 맞아요, 맞아요. 나 불렀어. 주장님께서 이유가 주장님 덕분이다. 네, 서지호 주장님. 주장님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만큼 잘 이끌어주시고 네. 단합이 잘 되게끔 저희를 한 명 한 명 소외되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주장의 역할이 네. 상당한가요? 네, 네. 아, 맞아요.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노래를 하는 가수잖아요. 네. 근데 연습 경기를 하는데 정말 아니 온몸을 불태울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가 혹시 잘못하면 팀에 어떤 해가 될까봐 네. 부단히 노력인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싫은가 마음이 다들 맞아. 너무 따뜻해요. 맞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그 친구가 잘한다 만약에 별사랑이 잘한다 그럼 제가 아 별사랑이 이만큼 하니까 내가 별사랑한테 해가 되지 않게 더 잘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연습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무대에서 네. 그 누구보다 다 열정적으로 하는 가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드가 됐든 무대가 됐든 본인이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열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다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 네. 트롯 퀸즈의 팀워크는 주장님 덕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팀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죠. 바로 네. 안소미 씨. 안소미. 아니 안소미 씨 오랜만이에요. 예. 언제 합류하신 거예요? 저 연습 지금 세 번째 같이 했고요. 네네. 예 오늘 이렇게 무대한 거 처음이고요. 아, 아직 팀에 적응이. 아 적응은 별로 됐습니다. 아. 예. 첫날 되셨어요. 예 첫날 됐습니다. 잘하세요 아, 심지어. 예. 네. 아 운동도 잘하세요? 골도 잘 넣으시고. 잘해요. 네. 연습 한번 하고 MT를 1박 2일을 같이 갔거든요. 예, 연습 한 번밖에 안 했는데 MT를 또 갔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럼 거기서 흠뻑 젖었어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네. 흡수됐죠 흡수. 합류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정말 팬이었던 우리 지호 선배, 마연 선배, 지원 언니 그다음 우리 동생분들 다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와서 와 연예인 만난다라는 기분으로 처음에 왔는데 오다 보니 이제 이 육아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게 되더라고요. 이 애 둘 키우다가요 집 밖에만 나오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찌 그래서 이 언니가 훈련 끝나고 치킨 먹으러 가자고 아니 정말 신나고 꼬셔요. 아니 진짜 연습할 때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느껴질 정도예요. 왜냐면 진짜 공을 그냥 대나무하고 막 차는 거야. 예. 아니 정말 내가 여기 있는데도 막 저기로 차고 여기로 차는데도 희한하게 다 맞아요. 아니 그 스트레스 자체를 운동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네. 네. 너무 발에 좋습니다. 힘을 주고 차야 되는데 공은 절로 가는데 소리는 막. 그래서 제가 또 공을 또 잘 맞거든요. 분위기 메이커네요. 안소미 씨.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적응 더 잘하셔야 됩니다. 트롯 퀸즈. FC 트롯 퀸즈 얼마 전에 굉장한 명승부가 있었죠. 네. 포병 여군 FC 아리테인즈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맞아. 아 상당히 정말 대단했죠. 승부차기까지 가셨다고. 오, 네. 네. 첫 키커요. 첫 키커. 무려 마이진 씨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일단 마이진 씨 많이 떨리셨죠. 무대에 서서 가수들도 첫 오프닝을 되게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은 제가 첫 키커로 딱 그 잔디 앞에 딱 섰는데. 막느냐? 이제 너야 되는 우리 마이진입니다. 팀의 에이스입니다.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첫 번째 키커 마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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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진. 골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제가 골을 못 넣어서 팀원들한테 진짜 미안했었죠. 네. 아 첫 번째 키커인데 네. 실수하셨어요. 네네. 아 그걸 또 우리 주장님이 막아주셨어요. 아니 그니까 여기 지금 상대방의 공을 7번을 막았다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연습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서는 첫 경기였고 저는 사실 골키퍼로서의 제대로 된 자세라던가 뭐 이런 걸 사실 많이 배우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로지 그냥 예 우리 팀원들의 그 눈빛 네네. 그거에 제가 공을 그냥 네, 폭발을 시킬 정도로 공만 쳐다보다 맞아, 보니까 그 집중력에 의해서 제가
7골을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주장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별명을 막지요로 막지요. 저희 팀에서는 소지호가 아니라 막지요입니다. 막지요. 다 막지요입니다. 진짜 잘 막으세요. 다 막아요. 아, 얼떨결에 막는데도 다 막아요. 아 근데 진짜 그때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막 눈물도 나고. 그때 맞아, 울었어요. 눈물이 진짜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골키퍼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정말 짜릿짜릿하고 무대에서의 희열 이상으로 예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쉽게 졌어요? 승부차기 끝에 2-3으로 정말 아쉽게 졌는데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희가 얻은 게 뭐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일단 하나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정말 진짜. 이제부터가 진짜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성격도 스타일도 모두 다르지만 이렇게 훈련도 같이 하고 경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FC 트롯 퀸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좋아요. 자, 그 전에 이야기를 나눠보기 그 전에 네? 또 있나요? 트롯 퀸즈를 만나기 위해서 깜짝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 누구? 손흥민 남자예요? 남자예요. 누구 인사하고 계시나요? 박지성? 아니 잠깐 감독님 남자와 여자 손흥민 비추할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진짜 모르는 건데. 방송에 들어오셨어. 우리 깜짝 손님 예상이 뭐 손흥민 선수요? 네. 네. 아니 춘천 출신이거든요. 아 춘천 출신. 네. 손흥민 대박. 손흥민 선수님이 가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재 선배님 깜짝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주세요. 하세요. 네. I can do it. I can do it. 그 깜짝 손님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놀래시네요. 와, 진짜 네. 오랜만에 봬요. 이건 정말 오랜만이기도 네. 하고 네. 아니 오신다고 뭐 누가 얘기했는데 감독님일까?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네. 제가 먼저 언니 우리 이번에 방송 하는데 네. 우리 감독님이랑 같이 방송 출연해서 노래도 좀 하고 좀 좋은 무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 말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바쁘다고. 너무 바쁘시고 방송 스케줄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데 미안하니 내가 영상으로 인사를 할게 네네. 하셨는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서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이상윤 감독님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지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수들 보니까 뭔가 그 에너지가 저한테 또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우리 서지호 선수가 네. 눈물을 보여서 개인적으로 좀 감동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튼 오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바쁘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지금 빨리 지금 가보셔야 돼요. 아, 이게 너무 아쉬운데 저 저녁에 해설이 하나 있어서 어떻게 이 자리 춘천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은 자리를 한다고 해서 네. 또 선수들이 있는데 또 수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같이 좀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너무 오래간만에 봤어요. 네, 그래서 감회가 또 새롭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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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네. 감독님 네. 부럽습니다. 아, 네. 아니 궁금한 게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좀 네. 여쭤볼게요. FC 트롯 퀸즈 감독을 맡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이런 팀을? 저 네. 이런 팀 저희 깐부예요. 아, 네, 저희 깐부. 네. 네. 일단은 감독으로서 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의가 왔는데
제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예, 근데 막상 이렇게 만나보고 또 선수들이 일단은 열정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 그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아, 트롯 퀸즈의 네. 열정에 반하셔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아무래도 축구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충린이라고 하죠. 잘 모르는 어린이. 충린이. 네. 충린이. 충린이 여러분들 우리 열 분을 시작하시면서 네네. 걱정부터 좀 앞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네. 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네. 네. 근데 그러시면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셔서 깜짝이야. 근데 그 하루하루가 다르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개개인이 따로 시간을 내서 네. 같이 뭐 연습도 하고 개인 훈련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희가 만났을 때 뭐 운동도 하고 경기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네네. 성장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감독님으로서 FC 트롯 퀸즈의 최고의 장점 하나만 꼽아주세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다 바쁜데도 이렇게 모여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수저만 이렇게 얹혔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감독님께서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 이렇게 뭐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목소리가 이렇게 카랑카랑 좋으세요. 근데 저희 훈련을 한 2시간, 3시간에 가면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열정으로 정말 저 하나하나 다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데 저희가 따라가지 못해서 실은 정말 죄송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가끔은 진짜 답답하실 것 같은 게 파울 하면 파울이 뭐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감독님을 저희가 저희 감독님으로 모시고 나서 한 두어 번 연습하고 나서 그만두실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정말 제가 주장으로서 너무 걱정이 많았었는데 정말 끝까지 저희를 놓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 우리 병아리들을 지금까지 잘 끌어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끌어가 주실 거라고 믿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네. 네.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에 리더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네. 서지호 씨가 너무 잘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골키퍼로서도 역할을 너무 잘해주지만 이게 그 가교 역할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선수를 대변하고 또 감독이 좀 부족한 걸 선수들한테 어쨌든 뭔가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화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감독님 화 내시잖아요. 가끔 내시던데. 화 내시잖아요. 또 화 내시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잘해줘서 고맙고 네.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그 품격이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트롯 퀸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알아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봐서 너무 좋고 네. 또 열심히 그 개인적으로 운동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발전한 모습을 봐서 저는 충분히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간이 될 때 진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더 잘 할애를 한다면 충분히 뭐 축구도 잘해서 두 가지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FC 트롯 퀸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